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 대한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런스지에 대한 이 기사 함께 보고 가실 텐데요. 베런스지는 한 애널리스트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S&P 500이 장중한 때 안도 랠리를 보인 것은 사실상 속임수다라면서 여전히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 S&P 500 지수는 200일 이동평 평균선 아래에 있는데 이는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의 신호로 보인다라는 분석까지 함께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도 계속해서 출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암호화폐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라면서 3만 달러의 지지선을 꼭 지켜봐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실적만이 시장에서는 확실한 지표이기도 했는데요. 간밤 증시에서 어떤 기업들이 또 실적을 발표했는지 이에 따라서 주가 흐름은 어떻게 달리했는지 오늘도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존슨앤존슨입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성장세가 둔화됐다는 우려와 함께 장 전에 실적을 발표한 존슨앤존슨은 프리마켓에서 1% 넘는 하락으로 거래를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상승 반전을 했는데요. 올해 이 백신과 관련된 매출이 40%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제약 부분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매출을 내놓았는데 존슨앤존슨은 앞으로 의료기기와 제약 부문을 분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로 읽혀졌습니다. 이와 함께 장 막판에는 2.7% 넘게 힘을 받으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록스인데요. 제록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매출이 좀 부진했습니다. 매출이 시장 컨센서스에 소폭 못 미치는 수준까지 나타났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7.9%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제록스의 CEO는 직접 나와서 2022년 상반기는 여전히 힘들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잉여 현금 흐름을 2배 이상 늘리고 50%를 주주에게 환원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발언도 함께 내놓았지만 이러한 부진한 매출과 함께 주가가 4%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로지텍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EPS와 매출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2022년 연간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했는데요. 재택근무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성장률 자체는 둔화했지만 여전히 팬데믹 전보다 높은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CEO가 직접 나와서 PC 판매가 성장률이 둔화되더라도 수익 성장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가 무려 하락장 속에서도 6% 넘게 힘을 받으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록히드 마틴인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근에 러시아와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핀란드가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F-35A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F-35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록히드 마틴의 가장 큰 수익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읽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또 방산 업체들이 공급망 문제를 직면했지만 록히드 마틴은 잘 헤쳐나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3% 넘게 힘을 받으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방금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매출과 EPS를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매출은 509억 달러였는데 이보다도 높은 517억 달러로 집계가 됐고요. EPS도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예상을 한 것은 2.31달러였는데 이보다도 높은 2.48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시장의 조정과 함께 주가가 15%가 넘게 빠진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번 실적에서는 클라우드 관련 매출을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365달러 선으로 지정을 했는데 간밤 증시에서는 1%가 넘게 빠졌고 이렇게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오히려 하락폭은 더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오늘은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꽤 많았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의 분위기와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일 급격한 변동성을 경험했는데요. 금일 역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78%까지 상승하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종목이 전일 저점은 좀 깨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요. 장 후반 들어 상당폭 만회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였지만 다시 약화 흐름으로 좀 마감을 하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낙폭을 중간에 좀 축소하기도 하였지만 장 막판 들어 다시 하락하며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반면 엑스모빌, 쉐브론 등 에너지 섹터는 유가 상승 흐름으로 강한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뉴욕, 유럽 주요국 증시는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전일 급락세를 딛고 상승 마감한 모습이고요.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IMF 같은 경우에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금 4.9%에서 4.4% 하향 조정을 한 상황이고요. 미국도 4.0%로 하향 조정, 중국도 4.8% 하향 조정, 한국도 3.3%에서 3%로 지금 하향 조정한 모습이 지금 나왔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은 올해에도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 진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미크론의 부정적 효과는 2분기부터 좀 사라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세계 경제 회복, 경기 회복과 직결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 흐름의 좀 반등 시기를 일단은 2분기 전으로 좀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이 생겼고요. 변동성이 확대되자 해외 IB도 지금 미국 주식 전망에 대해서 지금 2년 차가 추가 조정 가능성이 좀더 기울어진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UBS 같은 경우에는 핵심 매도세는 좀 지나갔다는 의견으로 미 주식 저가 매수세를 좀 준비하자는 의견이고요. 미 성장주 EPS 전망 약화 등으로 지금 조정받을 가능성을 경고한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 급락세로 거품은 많이 빠졌지만 실질금리 상승으로 성장주가 계속 압박을 받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수개월 조정 이후에 연말 랠리는 좀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나 모건스탠리는 여전히 좀 부정적 의견인데요. 위험자산 회피 강도가 좀 강화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마이클 위슨 전략가 같은 경우에는 S&P 500 기준 10% 추가 하락 가능하다고 지금 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경기 회복세가 지금 좀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실제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지금 좀 꺾이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인플레를 잡기 위한 연준의 급격한 통화 긴축이 지금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좀 언급하면서 주식시장에 좀 타격을 줄 가능성을 좀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페드가 페드풋이 큰 역할을 했다면 최근 증시 변동성이 인플레를 잡기 위한 연준이 매파적 성격을 지금은 바꾸지 않을 것으로 지금 시장은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 인상과 함께 대체대조표 축소도 좀 빠르면 7월부터 좀 시작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심리 지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S&P 500 기준 미국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포지수인 빅스 같은 경우에는 장초 30포인트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다 변동성 급등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 좀 나오며 26포인트까지 하락한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여전히 레벨은 위험 회피 구간에 위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락세가 정점을 찍었다면 보통은 급등 후 안정화 흐름을 보일 경우 매수 신호 시그널이나 근본 주가 급락 시 매수가 유효한지에 의문을 품는 투자자가 좀 많아진 상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글로벌 투자 심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가로 약화되며 지금 위험 자산 회피 구간에 위치한 모습이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벤트 리스크 여파에 따라 조금 더 약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단기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분할 매수 접근 구간에는 지금 진입한 모습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도 이제 미 긴축 우려,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좀 겹치며 주식, 그다음에 환율, 채권까지 지금 트리플 약세 현상이 나왔는데요. 매크로 환경 투자 심리 약화와 함께 지금 수급의 부정적 요소가 지금 더해지며 한국이 타국 대비 유독 약한 모습인데요. MSCI 신흥국 선물지수 추가 하락은 일단 멈춘 상황입니다. 다만 패시브 자금의 강한 흐름은 아직 힘들어 보이고요.
경기 둔화 우려, 뭐 공급망 우려, 뭐 대형주가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연출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27일 상장 예정인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따라 대형주의 추가적인 수급 공백을 지금 촉발시킨 상황에서 외국인 현 선물 매도까지 지금 이어지면서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일까지. 연기금 또한 지속적인 주식 비중 축소 흐름 또한 지금 상황을 좀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기술적 지표인 상대 강도 지수인 RSI 지표, 그다음에 상승 하락 종목의 좀 등락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ADR 지표를 확인해 봤을 때는 지금 감매도 구간에는 지금 진입한 상황이고요. 12개월 선행 펄을 지금 확인해 봐도 지금 10배 이하를 지금 하회하고 있습니다. PBR 기준으로도 1배 이하를 지금 하회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조금 생긴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데요. 이벤트 리스크의 악화 정도에 따라 지금 추가 하락도 좀 가능하겠지만 투자 심리 지표에서 지금 확인 가능하듯이 단기 하락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나온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리스크 관리는 좀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지금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윤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